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30분입니다. 국내 시장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의 증시 조금 하락했죠. 특히 나스닥 기술주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쭉 종목들을 보면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5%대 하락을 했어요. 중국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주문량이 4월에 비해서 5월달이 반토막이 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4월에 18,000대 주문을 했는데 5월 주문량은 9,800대 반토막 났죠. 그래서 약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노후 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차분히 추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 1% 정도 기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테이퍼링, 부담감이 확산이 됐어요. 테이퍼링이 무엇인가 하면 TAPER, 여러분들도 뭐 네이버나 구글에 확인이 다 됩니다. 테이퍼. 이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는 뜻이에요. 끝이 뾰족해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FED죠. FED가 양적 완화 정책 그 규모를 점점 축소해 나가는 것 아니냐. 그 테이퍼링이에요. 그런 부담감,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점점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고용지표들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보유 중인 회사채, ETF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 이걸 사들여 왔었어요. 그런데 회사채 매각 이것이 테이퍼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염려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지표 호조로 나왔어요. 민간 부문 고용이 97만 8천 명이 증가했어요. 약 100만 명.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경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또 5월 말에 신규 실업 주 단위로 나오죠.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 처음으로 4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떨어져야 되겠죠. 고용은 점점 올라가니까.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그저께 기준으로 17,000명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계속 백신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또 고용은 점점 많아지니까 실업급여 청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죠. 이거는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좋은 방향인데 이렇게 되니까 양적 완화 정책 이거를 테이퍼링 점점 규모를 축소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점유율 하락 때문에 크게 떨어졌지만 자 오늘 보세요. 어제 떨어졌다고 그대로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오르내립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 회의적인 사람, 믿음이 안 가는 사람. 제가 저의 생각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 종목 있죠? 미국 필라델피아 나스닥도 있고 또 나스닥 100도 있고 또 코덱스 팡플러스도 있고 또 2차 전지주도 있고 또 차이나 전기차도 있고 또 S&P 500도 있고 좋은 종목들이 안전한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요. 그러면 더도 말고 각 종목당 10만원씩만 묻어두세요. 다섯 종목에 50만원 그리고 딱 1년 후에 열어보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 결과를 1년은 너무 짧아요. 가장 기본이 3년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약 50만원, 100만원을 묻어두고 3년이라는 그 아까운 세월을 그냥 지나갑니까? 너무 아깝지. 만약에 이러한 투자를 내가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에 놔두든지 은행에 보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는 못할 것이고 부동산 투자는 수억이 필요하니까 그 수억 자금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세금이 많아서 이제는. 그러니 은행에 넣든지 투자를 안 하면 집에 놔두든지 내가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1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어제도 10년 말씀드렸죠? 5년 말씀드렸고 딱 1년만 봅니다. 그런데 작년 코스피 최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월 20일 날이 최저였어요. 그런데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그러면 수익률이 더 늘어나잖아요.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6월 4일이죠. 그러면 작년 6월 4일, 작년 6월 4일이면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확인해 보세요. 3월 20일 저점에서 6월 4일까지 급격히 상승해서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상태예요. 그때부터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54,6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며칠 전부터 구글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삼성전자 005930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 몇 퍼센트 올랐던 게 안 나왔어요. 근데 1일, 5일, 한 달, 6개월, 그 다음이 YTD라고 있습니다. Year to date. 올 초부터 오늘 현재까지, 만약에 5개월째든지 8개월째든지 현재 오늘 날짜까지예요. 올 1월 초부터, 그러니까 현재 올해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5년 최대 다 나와 있어요. 누를 때마다 올해 YTD, 1년, 올해 올 초부터 지금까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 만약에 6개월, 6머스 누르면 6개월 동안 몇 퍼센트 올랐는지, 1년 누르면 1년 동안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자동으로 척척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가 51%, 반올림해서 52% 상승했어요. 1년 동안 코덱스 미쿠팡 플러스 65%, 15,975원에서 26,385원 어제 가격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어제 1년 전에 52,910원에서 68,275원 29% 상승했어요. 1년간. 또 S&P 500은 작년 8월 7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1년이 안 됐죠? 10개월이에요. 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작년 8월 7일 날 만 10원으로 마감했어요. 10원 올랐네요. 그런데 보면 11,815원 어제까지 10달 동안 18% 상승했어요. SPY 있죠? 똑같죠? 그것은 아주 몇십 년 됐잖아요. 1년 동안 보면 34.5% 상승했어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또 타이거 KRX 2차전지 다 마찬가지예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이게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작년 6월 4일 날 9,260원이었습니다. 어제 18,210원, 96%. 그러면 거의 두 배죠? 자, 이걸 보면 작년 6월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월 20일 날 최저점 떨어졌다가 6월 4일이면 누구든지 확인해요. 어느 정도 다 올라온 상태예요. 그때부터 1년이에요. 51%, 65%, 29%, 34%, 96%. 1년 동안. 그런데 은행에 놔뒀으면 1%. 자, 이거에 반만 수익률 나온다 그래도 30%, 40%, 또 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9%니까 약 15%. 은행과 비교가 됩니까?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또 저거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표를, 이 차트를 제가 만든 겁니까? 인터넷에 누가 확인하든지 똑같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올 초에 얼마였거든요? 작년 딱 1년 전에 얼마였어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죠? 어? 정말 이렇게 올랐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10만 원씩만 다섯 종목에 50만 원 넣어두고 3년을 놔두면 그 3년에 투자 못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1년만 기다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은행 이자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투자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 건 몰랐네. 내가 상당히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네. 그러니 당신 해봤어? 해보고 말해. 해보기 전에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경험이 있어야지. 나는 해봤거든. 이 모든 좌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10만 원도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안 해도 돼요. 돈이 많은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주식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오늘 조금 떨어지죠? 이런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주가가, 지수가 8%, 10%씩 오르내리는 것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떨어지면 찬스예요. 기회예요. 세금 말씀드립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어치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 30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익금, 이익금에 대해서 내는 거죠. 300만 원어치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이 아니라 그 300만 원 중에 내가 투자한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면 30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원금 아닙니까? 150만 원에 대해서 이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가 세금 내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어치 매도했어요. 그런데 두 배로 오른 종목이었거든요. 500만 원 원금 빼야죠. 500만 원 벌었죠. 그중에서 또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내가 다 무조건 팔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 나가죠. 그런데 내가 매달 원금의 1%를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비로. 그런데 연간 배당금이 1.5%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3%가 나와요. 이것은 내가 1% 매도하는 거에 대한 세금이 아니, 배당금이 아니라 그것도 나오지만 전체에서 배당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 그러니 내가 1% 매도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하자 그러면 한없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바웃으로 얼추 계산을 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되어 있는 100% 금액 중에 거기에 배당금이 1%에서 3%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또 1%만 매달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한 금액 중에 원금을 빼고 수익금에 대한 22%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화로 투자하는 나스닥 100이나 또 S&P 500이나 또 팡플러스나 이런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거는 또 15.4%만 빼는 거 아닙니까? 이익금에서. 그러니 세금 문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 문제 먼저 걱정을 하세요. 아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장을 담궈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고추장, 된장을 우리가 식생활에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근데 구독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고추장, 된장을 아예 담그질 않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그런 세금이라든지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걸 먼저 걱정을 해요.
그렇게 걱정한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대신 돈은 하나도 안 불어나요. 그래서 결론은 해봤어? 해보고 말해.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거나 믿지 못하겠다. 여기 믿은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요즘 ETF 10만 원이죠. 아, 만 원이죠. 10만 원 투자해 두세요. 또 나스닥 100 6만 8천 원 한 주만 사세요. 삼성전자 8만 원 한 주만 사세요. 그렇게 해서 1년, 사실 1년이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3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너무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10만 원만 투자하고 3년을 흘려보냅니까? 이제 아는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시간이 아까운데, 그동안 내가 투자를 못했던 시간이 아까운데, 5년 전의 가격, 10년 전의 가격을 보면, 야, 내가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이만큼 재산이 불어났을 텐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서 1년, 3년을 또 10만 원만 넣고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다 본인이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어이구, 큰일 났네. 주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요. 나의 강점이 무엇이야? 상대편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해? 다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를 만나는데 내가 대강 틀을 짜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무엇을 원해? 저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원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닙니까? 상부상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아, 반도체 2차전지구나. 나는 이것을 모아 나가야 되겠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2차전지야, 반도체야. 나는 이것을 모아야 되겠어.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수익률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수익이에요.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더 큰 수익이에요. 이것이 물가상승 이상의 주식의 수익률이고 주식의 지수, 그거의 우상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이 모든 인터넷상에 다 자료가 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